난 겁난다. 시즌 파이널 때 브라이언 하라 할까봐 사람들이. 내가 그때 가서 말려야지. 절대 못하지. 또 시청자분들이 브라이언으로 100회 원하시잖아. 해야지. 또 본인이 가장 또 사랑했던 캐릭터, 그리고 본인의 상징했던 캐릭터로 우승하면 그 기쁨이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또 불어올랐어. 미쳤나 봐. 야, 임페 놀러 와라 빨리. 의자 갖고 놀러 와라. 이 형 진짜 안 되겠다. 커스터마이징이 나왔습니다. 90년대 유행했던 빨간 마스크. 그렇죠. 그래서 비상킥. 근데 결국엔 다 잘 맞고 잘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모르는 선수가 막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 시작 때부터 그래서 흘리면서 강하게 가고 있는 랑추고요. 그렇죠. 여기서 어쨌든 랑추 선수가 큰 기술을 맞아서 졌어요. 중요한 순간에 안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여기까지 흘려줘요. 근데 분위기가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아, 이거 벽이 어떻게 가나요? 그럼 또 측면 벽이고. 아, 이러면 슬탄. 그렇죠. 이렇게 주도권을 챙겨오면서 공격이 들어가면 게임이 순식간에 끝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결국 브라이언은 그 큰 기술을 때리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갉아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걸다 보니까 하이킥. 아, 여기서도 카운터에 취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너스 파이널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랑스 선수가 내가 너무 큰 기술 썼구나. 네. 내가 타이밍을 너무 많이 쟀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아까보다는 그리고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그렇죠. 랑추죠. 그러니까 템포를 더 올리고 있고 더 횡신을 못 피하면서 더 빠른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맞죠. 자, 2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라이트닝. 랑추 세트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트닝? 그러니까 횡신을 통제해주는 라이트닝인데 저걸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이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죠. 서로 둘 다 갖고 있는 하이킥. 그래서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라이트닝의 발동이 15이기 때문에 하이킥에 맞물리면 난리 납니다. 자, 당장 같이 맞고 있고. 아, 이거 유도하는 것 같아요. 랑추 선수가 횡신 잡는 기술 써라. 아, 하체트 거니까 그걸 흘렸습니다. 아, 이거는 좀 복잡해지겠네요. 이거는 네. 날리고 랑추의 함정이었고요. 그렇죠. 경청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이지 발당장. 이거 잠시만요. 이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네. 브라 음서 브라 팡웅. 더 안전한 코보 레드 있죠. 레드 쓰고 붙이고 무릎. 아직 한 대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랑추 선수가 하다에 대한 의식을 흘려주고 있고 가만히 있어요. 아, 브라이언의 단점을 보여줬다면 그 승자조 파이널에서는 브라이언의 장점들이 많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결국 무릎 선수가 잘 맞고 잘 때려서 이겨야 돼요. 왜냐면 위너스 파이널에서 막아서 이겼거든요, 결론은. 인내심의 경기 이긴 하죠. 그렇죠. 브라이언이 하는 거 자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긁어주고 미투리 양발 때려주고. 아! 자, 카운터 납니다. 납니다. 또 이거, 벽으로 가요. 이거 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 잠깐만, 앞무릎? 마구요? 앞무릎? 아, 기상 무릎 다음에도 통첩포 잘 질렀어요. 이거는 그냥 상황별로 내가 지을 때 질러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브라이언은 공격적으로 하다가 카운터가 잘 나는 캐릭터거든요. 네, 랑추가 템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발당장. 아, 하이킥! 아, 템포 더 빨라지고 이거 또 벽이에요. 또 벽이면 또 살아남기 힘듭니다. 찍어주고요. 경청. 그리고 랑추 선수 입장에서는 세 번 연속 2등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맞죠. 계속해서 울산에 이어서 무릎까지. 그렇죠. 지금 모든 선수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면서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만약에 2등 하면 연속 세 번 2등이에요. 아, 어우, 벽광이 약간 찔렸고. 와, 이거 장치. 질렀어요. 이거 도발을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선수가 카운터 낼 수 있을까요? 아, 지금까지는 쉽지 않아요. 방금 벽에서 났었던 카운터는 좋았지만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대시가드 사이드 사이드 미들 사이드.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무릎 선수가. 아, 예.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요. 더 보여주면서 흐름을 바꾸게 그렇죠. 하려는 건지. 네, 그렇죠.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조금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원투 마이티. 아, 앉아있었죠. 당장 하체트 이러면서 무릎. 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랑추 선수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이 공격 타이밍을 잘 재긴 해야 돼요. 무릎 선수가 하이킥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틀어 막아야 무릎 선수도 그렇죠. 더 좋아지는 상황이죠. 무릎 선수가 바로 눈치챘어요. 하이킥 쓰겠구나. 네. 왜냐면 공격적으로 하면 브라이언은 하이킥 카운터가 잘 나는 캐릭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그 다음에 정답이 그대로 돌아오겠네. 이러면 그렇죠. 또 사이드킥을 갈 수가 있을까요? 무릎 선수 아니면 허친 거를 보아 크러셔로 때려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아가 안 나오고 있어요. 랑추 선수가 횡신 위주의 공격보다 앞뒤 싸움을 하니까 미들 사이드를 쓰는 거예요. 반시계로 미들 사이드가 피해지거든요. 예, 계속. 아, 땡기. 미들 사이드 계속 도니까 랑추 선수 반시계 돌았어요. 와, 허친 걸 더하게 때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느낌 좀 이상해요. 네. 또 이상해지고 있어요. 또 이 느낌이 이상합니다. 싸합니다. 자, 여기에서 1대1 만들게 되면 이거 랑추 선수가 굉장히 큰 실점인데요. 랑추 선수 입장에서 이번 라운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와, 느낌 싸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플라잉 1을 잡는 중단인데 이게 거리가 멀어.
하고 들어가고요. 이러면서 따닥 대시 도발하겠죠. 도발 일어나라. 자, 초핑 라이트닝 붙여주고 마포치 다시 한번. 오! 이거 끝났어요. 더블 니로 마무리하면서 1대1입니다 양 선수. 그래서 무릎 선수가 게임을 왜 했어? 저 이겼잖아. 이거 하라고 그냥 이거. 이거 하라고. 승리를 가져가면 오늘의 100회 우승 달성을 하게 되는데 1대1이 참 의미가 컸다고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시하면서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반시계로 미들 사이즈 안 피하다 보니까 또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써줄 수 있어요. 자, 비자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철권이 심오한 겁니다. 전 라운드까지만 해도 주도권이 랑추 선수한테 있었거든요. 랑추 선수도 신중하게 돌아섰어요. 그렇죠. 게임이 또 양상이 180도 바뀌게 지금 생겼어요. 네, 사이드킥 벽으로 몰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라운드의 향방으로 랑추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카운터 계속 노려보는데 안 터지죠. 그렇죠. 이번 라운드를 이기면 랑추 선수 지금처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아, 근데 답답하면 여기서 하단 쓰다가 오히려 아인데 이러면 랑추 선수가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것도 안 되네. 그럼 다음 어떤 공격을 해야 되지 생각하는데 이번엔 호신주예요. 네,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앞뒤하면서 계속 맞거든요. 이러면 앞뒤 싸움하다가 와 반칙? 아 약간 좀 철권 6 같았어요. 대시 도발. 도발 젯. 오. 그러다 보니까 하이킥이나 앞무릎도 미들 사이드도 조심해야 되고요. 아, 하단 또 맞고요. 또 맞고요. 다시 한번 막아주면서 두 번 연속 똑같은 상황 카드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첫 번째 라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라이트닝. 본인을 의심하게 돼요. 무릎 선수랑 오래 게임을 하게 되면 어느새 하이킥을 안 맞고 있습니다. 원래 했던 공격이 다 안 통하고 흘려지고 막아지고 이러면 본인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본인이 맹신했던 구역들이 하나도 안 통하게 되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럴 때 버터에 손을 떼고 그냥 차분하게 똑같이 가주는 게 좋아요. 네, 어느 순간 하이킥 카운터도 안 나고 있고요. 사이드킥! 이 순간이 되면 무릎 선수가 본인만 공격이 통하게 돼요. 본인만 공격이 통하고 상대 입장에서 커터! 이게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런 느낌 받아요. 자,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하체트! 그렇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더 써야 돼요. 시간을 10초, 15초까지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목숨 걸고 하거든요 지금. 네, 막혔으면 끝나지만 여기서 이제 레이지 그렇죠. 하단 신중하게 걸어보고요. 라이트닝 후소천국대를 1탄만 걸고 있는 현재의 상황. 라이트닝 계속 1탄만 또 계속 1탄만 이거 오다 맞아라 라이트닝 하단. 근데 여기서 만약에 랑춘수가 극복이 가능하다면 이 대역전이 가능하다면 또 시작이에요. 네, 그 시작을 반대로 만들어줘야 될 랑춘선수죠. 여기까지 하면 2대1이에요 그래서 무릎 선수가 신중하게 게임하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이번 라운드 절대 지지 않겠다. 나라가 근데 목숨 레드, 걸었고 레드 가야 되나요? 와, 아 조금 참았던 게 독이 되네요. 엄청 잘했습니다. 네. 왜냐면 시즌3 파이널 확정, 그래드 파이널도 확정이에요. 단 3번의 대회로. 네. 글쎄요 랑추 일단 들어가고 있는데 공격적인 움직임이 또 한번 카운터가 나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시작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하이킥이나 앞무릎이나 뭔가 미들사이드 플라잉 이런 것들이 맞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랑추 선수가 더 방어조합. 네, 좀 더 받아치나요? 그렇죠. 이 네 가지 기술을 맞으면 무릎 선수가 살아나거든요. 자, 중단 그치고. 아! 자, 지금 원체 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좀 느낌 이상합니다, 또. 아, 벽으로. 손 떼야 돼요. 지금! 위험했어요. 손 떼야 돼요! 카운터 났어요! 손 떼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그 공백의 시간에 카운터를 만들고 있죠? 무릎 선수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알았어요. 이럴 때는 손 떼야 돼요, 그냥. 자, 10프레임 DK 잘 넣었습니다. 카운터가 나기 일방적으로 나고 있어요. 네. 자, 오히려 이 하이킥은 이제 유명무실하고 이지는 통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라운드에서는 더한 공격력을 보여줬어요. 이지 위주로 게임하고 있어요. 네. 더 가야 되나? 그러니까 버튼에서 손을 떼야 되나? 아니면 더 가야 되나?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자, 1대1 맞춥니다, 랑추. 그렇죠. 이제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지 선다로 갈 건지 차분하게 갈 건지. 보시죠? 하체트. 라이트닝. 네 가지 기술 맞으면 안 됩니다. 제 터퍼였어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앞무릎. 사이드킥. 하이킥이 반식으로 피해지고 있어요. 하단. 다시 한번 굳혀주고. 마하. 이거 데스매시. 제터퍼. 하이킥. 아, 콤보 제일 아프게 때렸는데. 콤보도 완벽하게 때렸어요. 자, 카운터 안 났고요. 사이드킥. 안 받아주네요. 이거 100회 우승까지 한 라운드 남았어요. 타임 매치 포인트. DRX 무릎 승자조에서의 2등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거의 다 읽혔어요. 자, 갈 수 있나요? 피하고. 그렇죠. 대전 봉축까지 못 갔어요. 다시 한 번. 자,
카운트 안 남겨봐. 이거 미들 사이드랑 플라잉을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자 가지. 마지막에 하단 서로 번째? 단타 싸움이에요. 천천히 타이밍 재고 있고요. 단타. 번째? 미들 사이드. 카운터 나면 안 돼요, 랑츠는. 그렇죠. 그럼 선수 미드 사이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연속은 안 쓸 것 같은데. 사이드 일단 하단 한 번 더. 자 멀어질 때마다 서로 체력이 이제 고갈된 상황. 그렇죠. 이제 약속의 시간 30초. 이거 한 번 뜨면 끝나요. 한 번 뜨면. 한 번 레이저 가져가면 물은. 자, 샤이닝. 레드 있어요. 레드 조심해야 돼요. 레드, 레드 찍힌 순간 큰일 나죠. 그걸 무기로 하체트 한번 갈 수 그렇죠. 있나요? 레드 조심해야 돼요. 자랑게나 레드. 와 맞춰 나가야 랑츠입니다. 끝까지 중단 썼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랑츠 선수도.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흘려지지 않겠다. 다시 오신주 가겠죠. 그렇죠. 또 한 번 오신주로 붙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세트 이기면 또 분위기 바뀌는 네, 거거든요. 2대2 가면 그렇죠. 또 몰라요. 그렇죠. 어, 슬퍼킥 또 운영 바뀌었어요. 무릎 선수 제가 운영 바뀌었어요. 또 하고요. 다시 체력 차이 이번에 큽니다. 시간이 이제 여유가 넉넉한 시간을 벌도 그렇죠. 이 체력 차이 이번에는 슬퍼킥으로 계속 긁어주고 있어요. 운영 또 바뀌었어요. 자 이러면 여기서 하단 한 번을 어떻게 받아치느냐. 그렇죠. 슬퍼킥을 계속 가지 말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라이트닝도 있고요. 심리 못 걸어요. 이거 세게 못 걸어요. 입장에서 한번 뛰고 싶은데 성태 하단 목숨 걸고 이지 걸었어요. 목숨 걸고 이지 걸었어요. 자 하단 이러면 다시 한번 레이지. 와 지금 목숨을 건 이지를 두 번 했어요. 후서 청태 막혀도 끝났고 마지막에 질보 횡신해서 나랑 무릎 선수가 이제 여기에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랑츠는 브라켄리스 아! 아, 또 카운터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콤보 애매한데 잘 때렸고 대시 도발. 아 도발해서 하단. 그렇죠. 어, 이게 질렀어요? 네. 빠져 나가야 되니까. 미들 사이드. 어 추가 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단. 첫 번째 라운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합니다. 무릎 네. 선수가. 여유 있다. 여유 있다. 여유 있다. 오히려 내가 차분하게 하니까 랑츠 선수가 받아내는구나. 공격이 어떻게 보면 1킥이 쉽구나 이런 생각해서 첫 번째 라운드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아 이번에 카운터 하이킥까지 보여주려고 했네요. 그렇죠. 결국 브라이언이 카운터에서 콤보 들어가면 그 라운드는 거의 이긴 거거든요. 네. 이건 딜캐 들어가고요. 자리 바뀝니다. 다시 한번 이지. 그러면서 맞고 앞무릎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무릎 선수가. 앞무릎 카운터 첫 번째 재미 좋았죠. 그렇죠. 이러면서 원째 원째 딜캐 투쓰리 또 원째 아우 아우 마실수.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하단을 의식하고 있어 뒷무를 맞췄기 때문에 랑츠 선수가 하이킥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아, 와! 잠깐만요. 콤보 볼까요? 콤보 하고 이러면 벽! 원투 포 오! 잠깐만요. 레드 있어요. 레드 있어요. 되고, 가위바위보 레드, 레드 안 일어나고 레드. 우와! 시계로 쫙 돌았어요. 이거 와, 이 시계를 피해지는 게 맞는데 네.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그렇죠. 이거 앞무릎이나 미들 사이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단 걸었지만 백대시로 피했고 무릎 선수는 조금 더 걸어잠글 플레이. 아 이거 약간 느낌이 카운터가 축포 같거든요. 축포. 자 달려가서 여기에서 더블. 아 그냥 따닥 넣어주고 그렇죠. 도발. 자 설마 이거 도발로 끝내려고? 다시 한번 짠발 한 방에 끝내려고? 그렇죠.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자 막았어요. 오 느낌 슬퍼킥. 다시 한번 도발. 약간 도발 제품으로 네. 마무리하고 싶은 느낌이거든요. 네. 도발로 끝내려고? 다시 도발로 끝내고 싶어. 다시는 시작이었던 그 무릎으로. 아, 아, 네. 이게 버티면이야. 작년 1월. 작년 1월이 유키즈 나가서 65회 우승 중입니다. 100회 우승 채워보고 싶네요 했는데 65회 우승인데 100회까지 한번 채워보고 싶어요. 1년하고도 한 8개월 지났다. 1년하고도 8개월 정도 지났다. 100회 우승했으면 춤 한번 출 수 있다. 아직 그런 대회가 아닌가 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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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100회로 만족 못하는 거지. 100회로 만족 못하는 거야. 더 가야 돼.